옛날 도로시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와 램 아줌마,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았어요. 도로시, 얼른 지하실로 들어오거라.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다고. 뭐?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다고? 토토, 집으로 들어가서 숨자.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대. 왜? 레동남. 노란 벽돌길이 있는 꽃밭 집 아래엔 은색 구두가 신겨져 있는 마녀 다리만 나와 있었어요. 아, 토토. 아, 우리 여기 어디지? 왜? 누군가 문 앞에서 도로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북쪽의 착한 마녀예요. 방금 당신이 사악한 동쪽 마녀를 물리쳐줬어요. 마녀 발에 신겨져 있는 은색 구두가 보이나요? 마녀를 물리친 당신이 이제 새로운 주인이에요. 아, 예쁜 구두네요. 그런데 마녀님,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저 뒤에 보이는 노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는 뭐든지 알고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도록 해요. 딱 맞네. 내 구두네, 내 구두 완전. 가자, 토토. 왜? 북쪽 마녀 말대로 도로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옥수수 밭이 나왔어요. 옥수수 밭에는 허수아비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허수아비가 도로시를 향해 소리쳤어요. 안녕,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도로시라고 해. 회오리 바람에 집이 여기까지 날아와 버렸어.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중이야. 방금 오즈의 마법사라고 했니? 내 소원은 똑똑한 지식을 갖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지푸라기만 가득하거든. 좋아, 나와 함께 가자, 허수아비야.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나무에서 풀어주고 꽉! 둘은 함께 노란 벽돌길을 걸었어요. 가자, 도로시. 왜? 레동남. 노란 벽돌길을 걷자 숲속이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반짝거리는 물체가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이봐, 살려줘. 몸이 녹슬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저기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기름칠 좀 해줄 수 있겠니?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기름통을 가져와 나무꾼 몸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철푸덕 철푸덕, 기름 철푸덕 철푸덕 철푸덕. 나무꾼아, 너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쪽의 나쁜 마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고 나를 양철로 만들어버렸어. 다시 그녀를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 이런, 예쁜 마음을 빼앗겨버렸구나. 혹시 너도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서 소원을 말할 거야. 정말? 그럼 나도 오즈의 마법사님께 마음을 달라고 해야겠어. 도로시와 나무꾼 허수아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흥, 너희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어흥. 왜? 토토가 사자를 위협하자 사자는 겁을 먹은 채 몸을 움츠렸어요. 으아, 미안해 얘들아. 사실 겁만 주려고 했어. 나는 겁이 무척 많아서 용기를 낼 수 없었거든. 어떻게 무서운 사자가 겁이 많을 수 있니? 그렇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에 가지 않을래? 분명 너에게 멋진 용기를 주실 거야.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문지기가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동작 그만!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시라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즈의 마법사님께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친구들도 각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마법사님을 뵈야 돼요. 제발 우리들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요. 성 안쪽은 눈이 부실 수 있으니 모두 제가 드리는 안경을 착용해주세요. 굉장히 이상한 안경이야 얘들아. 앞이 잘 안 보이는 건 나만 그러는 거겠지. 시키는 대로 하자. 왜? 레동남. 성에 들어가자 모든 것들이 에메랄드색으로 빛났어요. 안경이 없었더라면 도로시와 친구들은 무척 괴로웠겠죠.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 방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에메랄드 왕좌 위에 둥둥 떠있는 머리가 보였어요. 나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다. 넌 누구냐? 왜 나를 만나러 온 거지?
제 이름은 도로시예요. 마법사님께 부탁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도로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오즈의 마법사님께 얘기했어요. 좋다. 서쪽 마녀를 없애주겠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모두 들어주마. 와, 갑자기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어졌어.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잖아, 얘들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오는 게 어때? 서쪽 마녀는 성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이 오는 걸 보고 나쁜 동물들을 보내 도로시와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양철 나무꾼을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허수아비를 나무 위로 던져버렸어요. 사자는 감옥에 잡아넣어버렸고 안돼. 도로시와 토토는 서쪽 마녀의 포로가 되었어요. 안돼, 내가 포로가 되다니. 저 신발은 동쪽 마녀의 보물. 그런데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군. 이봐 도로시, 그 신발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싫어. No. 너 따위에게 줄 것 같아? 옛다, 물이 남아져라. 나는 물에 닿으면 안 된단 말이야. 살려줘. 서쪽 마녀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녹아 없어졌어요. 와, 마녀를 물리쳤다. 가자 토토. 오즈의 마법사님, 오즈의 마법사님, 우리가 서쪽 마녀를 물리쳤어요. 약속대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때 토토가 컹컹 짖으며 방에 세워진 에메랄드 의자를 넘어뜨렸어요. 왜? 왜? 100번이나 들켜버렸구나. 얘들아, 사실은 내가 오즈란다. 나도 도로시 너와 같은 평범한 인간인데 열기구를 타고 여기까지 날아왔단다. 주민들은 나를 보고 위대한 마법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며 나를 왕으로 섬겼단다. 너희를 속였어.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으악,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어졌다. 그럼 그 말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인가요? 오즈의 마법사님께는 분명 좋은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방금 좋은 생각이 났다, 얘들아. 사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지? 이 용기의 메달을 너에게 주마. 이 메달을 저에게 준다고요? 갑자기 힘이 샘솟네요, 마법사님. 허수아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너의 텅 빈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너에게 주마. 으악!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철 나무꾼에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하트 인형을 너에게 주마. 우와, 갑자기 사랑하던 여자가 보고 싶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도로시야, 내가 보기엔 너는 벌써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 은색 구두는 뒷굽을 3번 치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단다.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구두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을 알게 되고 재미있는 모험을 할 수 있었어.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자리스라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도로시 가지마. 오, 도로시 가지마. 도로시 가지마. 도로시가 토토를 안고 구두굽을 세 번 내리치자 슝 슝 퉁. 멀리서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가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로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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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야.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다 이제 온 거니? 다시 보니 정말 반갑구나 도로시야.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 역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가 봐요. 그렇게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끝! 레동남.